그럼 여러분들은 호텔에 근무를 하시고 싶다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왜 호텔에 근무하고 싶으신지 지금 제가 뭐 일일이 여쭤볼 수는 없지만 먼저 호텔의 나쁜 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비전공자고요. 그냥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교과서나 뭐 교재에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호텔 생활을 하면서 아, 호텔은 이런 게 나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를 지금 이제 적는 건데 매출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말 되면은 뭐 어떤 회사는 인센티브가 뭐 얼마가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도중에라도 연중에라도 해외에다가 뭐 얼마나 많은 물량을 팔았다더라 얼마만큼의 주문을 수주했다더라 하는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호텔은 그런 어떤 매출적인 부분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호텔에 보통 우리나라 특일급 호텔은 약 500실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요. 500실 곱하기 호텔 평균 단가 20만 원이라 그럴까요? 곱하기 365. 이게 매출액입니다.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 매출액. 이거보다는 더 매출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텔은 객실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 같으면은 갑자기 뭐 지금 아이폰 같이 그런 어떤 IT적인 돌풍이 불었을 때 뭐 밤을 새서라도 사람들을 더 채용하고 공장을 늘려서라도 계속 만들어서 뭐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호텔은 이렇게 매출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 따라서 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다. 적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적을 수도 있다. 이제 일반적인 호텔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호텔은 365일 문을 엽니다. 24시간 오픈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이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오픈해 있다는 거는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 같이 뭐 마케팅을 한다거나 뭐 세일즈를 한다거나 마케팅에서 세일즈에서 유치한 고객 단체들이 많이 와서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투숙을 하신다. 그러면 이 토요일 밤, 일요일 밤에 이분들과 연관된 아주 많은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적절하게 세일즈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기간에 편하게 쉬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단점이 있고요. 좀 다른 분야를 보게 되면 객실팀 직원들, 그러니까 객실 직원, 프론트 데스크 직원을 예를 들어보면은 교대 근무를 하죠. 그렇죠? 24시간 프론트 데스크도 오픈을 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들, 친구들 쉬는 날 못 쉬고 친구들 안 쉬는 날은 뭐 혼자 쉬고 혼자서 뭐 집에서 쉬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안 좋은 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랑 좀 비슷한데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그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호텔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산업을 따지면 이제 공장이 있죠. 그렇죠? 공장에 불이 났다. 다행히 불을 껐어요. 한 3분의 1 정도 타다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할 수 있는 그 생산 라인만 멀쩡하면은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 공장은. 그리고 차차 보수해 나가면 되겠죠. 뭐 공장에 불이 났더라도 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물론 이제 회사의 큰 재난이 닥쳤지만 이런 걸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하겠죠. 여전히 일터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호텔 같은 경우는 시설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시설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직장 자체가 없어지는 즉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멈춰지는 겁니다. 호텔에 불이 나서 10분의 1이 탔다.
그럼 10분의 1 탄 호텔에다가 손님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손님들이 10분의 1 탄 호텔에 한쪽에서 계속 막 그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허구많은 호텔 중에 굳이 이 호텔을 투숙할 이유는 없겠죠. 만약에 판매 단가를 아주 낮춰서 매우 저렴한 가격을 받으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시 이거는 시설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면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 호텔이 그런 데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호텔리어의 꿈은 접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호텔에 근무하면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사전 질문 올려주신 거에 보면은 호텔 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직종을 선택하시려면은 꼭 롯데호텔이 아니더라도 어떤 직종, 직군을 선택하실 때는 그 산업의 향후 전망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 호텔 산업은 절대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원초적인 어떤 욕구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디 나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뭐 먹는 장사 아니면은 입는 장사 아니면 머리 자르는 그런 사람의 어떤 생리 활동과 관계된 그런 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호텔 역시 일단 손님들은 계속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선가 주무실 때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하이패스를 이제 설치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도로에서 수납원들의 일자리가 이제 위태로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업무를 기계나 로봇가 대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어떤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로봇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호텔보다는 사람이 서비스해주는 호텔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호텔업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호텔에 어울리는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뭐 휴대폰을 이제 끄라 그러잖아요. 스튜어디스가 와서.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계속 하면서 아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고서 그냥 계속 하고서 계속 그냥 통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튜어디스가 끄라면 예 전화 끄래 그러고서 바로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어울릴까요? 그렇죠. 당연히 후자가 더 어울리겠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유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꼭 어떤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나한테 어떤 통제하는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뇌가 즉각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하는 이제 반문을 하는 그렇다고 왜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영업이라든지 자꾸 안 된다고 거부를 당하더라도 이제 재차 매달리는 뭐 그런 업종에서는 상당히 진가를 발휘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이제 뒤에서 질문 시간은 제가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나중에 질문을 제가 받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저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상품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더 효율적으로 더 긍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는 이제 그런 분들을 뽑아서 1등하고 2등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1등 분께는 저희 롯데호텔 서울 아니면 잠실에서 2인이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점심 또는 저녁 뷔페를 드실 수 있는 선물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등을 하신 분께는 저희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이제 하루 종일 즐기실 수 있는 자유이용권 구매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 걱정이 됐으면 이런 것까지 제가 챙겨왔겠습니까? 그럼 이따가 여러분들의 아주 명쾌한 질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임 선언 때부터 모아온 명함인데요.
그러니까 맨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 사원 때 처음 입사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가 제가 이제 현재 지금 마케팅팀 과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 명함, 호텔에 근무하시면 뭐 직급에 직종에 따라 좀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고객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명함 첩을 이렇게 막 몇 개씩 모아놓는데 맨 앞장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놓고 어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뭐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좀 제가 이렇게 모으는 걸 좀 좋아해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뭐 로고도 좀 달랐던, 저희가 2002년 월드컵 공식 호텔로 지정됐을 때 나왔던 명함 뭐 이제 이런 거를 모아놓고서 앞으로 계속 훌륭한 호텔리어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